전장 수십성상 성스러운 주체혁명 여부를 승리로 이끄시어 김일성 조선 김일성 민족을 노리에 빛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 혁명에서 응산 백두산에서 빨지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용도하시어 시대와 역사 앞에 영구불멸하롭족을 쌓아올리신 돌세 출의 위인이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은 정력적인 사상이론 활동으로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 선군 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 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 사상으로 빛내어주신 걸출한 사상이론가이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강성국가 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어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우신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은 인류 정치사가 알지 못하는 소령 영생요 실현의 위대한 귀감을 창조하신 혁명적 보도그리의 최고 화신이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은 장관 혁명 용도의 전기간 인민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며 언제나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해 오신 인민의 자유로운 어머니시었습니다. 장군님은 피어린 선군 혁명의 길을 헤치시며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해 주시고 김일성 민족이 대대선선 자주적 군위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옥년 기틀을 마련해 놓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었습니다. 하는 장군님은 우리 조국을 인공지구 위성 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시는 민족사적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었습니다. 이민 열차를 타시고 조국당 방방곡곡을 쉼없이 찾고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은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는 길에 바쳐진 현지지도의 한평생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혁명이 대를 이어 줄기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정치군사적 지반을 다져놓으시고 조국 통일과 민족만대 무궁 운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 영원한 운인이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행에는 혁명의 붉은 길을 높이 드시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전인미답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한 생이었으며
오로지 서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오신 절세의 애국자의 환생이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뜻밖의 서거하셨다는 비보가 온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함.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주체대 2011년 12월 17일 8시 30분에 현지 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은 가장 귀중한 실적이 현지지도 소식을 전해 듣던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이 비보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이 나라 천만의 아들, 딸들이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위대한 오보이를 잃은 비통함에 몸부림쳤습니다. 우리는 운명의 태양을 잃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실의 아픔에 천만 군민이 기절한 곡성을 터쳤습니다. 하늘이 낸 이인의 심장도 정녕 고동을 멈출 수 있단 말입니까? 태양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 한들 이다지도 원통하고 이처럼 절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도 뜻밖의, 너무도 갑자기 당한 민족의 대국상에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이 나라의 삼천 처목도 비분에 몸부림쳤습니다.